자, 올 시즌의 챔피언스 코어는 상당히 좀 높게 설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지혜 선수가 커팅과에 성공을 했고요. 파3 8번 홀에서 티샷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박미지 선수와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 신지혜 선수인데요. 야, 좋은데요? 그대로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네요. 네. 아, 홀인원입니다. 신지혜 선수 또 이렇게 또 홀인원을 기록해주면서 단숨에 순위를 끌어올리네요. 야, 단숨에 5오버를 만드는 신지혜인데요. 신지혜 선수가 이제 작년 호캐노 마도구치에서도 굉장히 멋진 홀인원을 했던 장면이 아직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 대회에서도 지금 멋지게 성공을 시킵니다. 자, 6번 홀과 7번 홀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운스백이 필요했는데, 이 홀인원 한 방으로 단숨에 두 타를 만회하는 대한민국 신지혜 선수입니다. 그린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앞쪽 엑지 공간을 노리면서 아주 공의 바운드가 아주 좋았어요. 홀 쪽으로 아주 절묘하게 빨려 들어가네요. 야, 네. 네, 신지혜 선수가 지금 이 홀인원이 네 번째 홀인원을 알고 있거든요. 멋집니다. 신지혜 선수가 걸어가는 길이 곧 JLPGA 투어의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 골프의 역사입니다. 올 시즌 개막전 우승을 통해서 아주 멋진 또 시즌을 시작을 하고 있는 신지혜 선수인데, 이렇게 또첫 메이저 대회, 또 홀인원까지 굉장히 이 운이 좋은데요. 기운이 좋습니다. 아, 오늘 깃대 위치가 그린 앞편이기 때문에 러프에 떨궈놓고 런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붙이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특히 8번 홀 같은 경우는 오늘 파세이브 하기조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홀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인원이라는 또 스코어가 기록이 됐네요. 네. 자, 버디 한 개와 그리고 홀인원 이글 한 개를 만들어내면서 전반 라인 언더파 플레이를 펼친 신지혜 선수. 워낙 이 몰아치기에 능한 신지혜, 그리고 파이널 퀸이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특히 신지혜 선수가 워낙에 이큰 대회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지혜 선수 그 메이저 대회 우승 가운데 아직 이 대회 우승만 없거든요.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지혜 선수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